떠난다면서요? 떠나는 척하고 어디 숨어서 오빠랑 또 만나면 알죠? 그냥 떠나면 섭섭할 테니 선물 하나 줄까요? 선물이요? 그게 좀 많이 밉죠? 사랑보다 증오하는 마음 더 크죠? 뭐라는 거야?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잖아요. 그 이상이면 더 좋고. 내가 복수해줄게요. 무슨 개소리야. 복수해도 내가 할 거니까 넌 떠나기나 해. 떠난 척하고 숨어서 오빠랑 만나면 그때 너 정말 죽어. 우리 엄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겪어봐서 알잖아? 무섭기만 뒤끝도 장렬이시지. 시위대 네 엄마 작품이지? 그 정도는 귀엽지. 다음엔 이 숨통 끊어 놓을 거야. 그러니까 혹시나는 마음으로 숨어서 오빠 만날 생각 마.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떡해. 내가 사라져도 홍팀장은 구해준 마음 못 잡고 전전긍긍하겠네. 남이사 마음을 잡든 말든 신경 끄고 네가 한 말이나 지켜. 마지막 경고니까.